다음 소식입니다. 대현 씨가 어린이집 조리원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체 조리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조리원 한 명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조리원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2, 3일간 대체 조리원을 파견해 주는 사업으로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대체 조리원 1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체 조리원은 대전 어린이집 연합회 등으로부터 단체와 영유아 급식 교육을 이수하고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추천받은 뒤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